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정광호입니다. 이번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쉽게 연주하는 애드립 악보 모음집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악보는 먼저 곡집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그냥 그 복사를 해서 이렇게 책을 스프링으로 만들었다 해서도 저작권, 네, 류를 한국음악협회에 정식으로 제출을 하고, 네, 정식으로 그런 비용을 다 지출을 하고 만든 아주 신경을 많이 쓴 악보집입니다. 일단 먼저 이 쉽게 연주하는 애드립 악보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한다면, 이 악보들은 다양한 좀 우리가 곡들 중에서도 색소폰 연주로 많이 불려지는 그런 책들, 아니 그런 곡들 39곡, 38곡을 이제 제가 선택을 하여서 정말 쉽게 연주를 할수 있도록 제가 다 편곡을 했습니다. 편곡을 해서 샵이 많아봤자 한두 개, 네, 그리고 웬만하면 샵이 없습니다. 네, 없는 곡이고요. 그래서 아마 연주하시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악보가 쉬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그냥 그렇게 그냥 악보 편곡만 돼 있는 상태에서 악기를 연주하게 되면 다른 악보랑 어떤 차별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이제 악구미음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중간에 애드립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악보에 쉽게 넣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주를 하시는 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연주곡을 아마 연주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요책 같은 경우는요, 그 곡들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제가 다 곡을 이제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해서 요런 부분, 꾸밈은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넣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다 곡마다 제가 다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매일 연습하는 악보집에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또 색소폰 학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좋은 요 책을 개발하여서 이 책을 또 만들게 되게 되었습니다. 또요 책을 통해서 또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또 다양한 앙상블 악보나 또 여러분들이 색소폰 좀 실력을 향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좋은 자료들을 만드는데 쓰일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악보의 곡, 이 책에는 어떤 곡들이 있는지 제가 그 정도만 설명을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들 중에 마이웨이 라는 곡에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오버 더 레인보우, 이렇게 해서 총 쪽수는 39쪽수로 나오고요. 곡은 38페이지. 왜 39개인데 38개밖에 없냐면, 바램이라는 곡을 좀 곡이 길어서 이 곡을 2페이지로 나눠서 제가 악보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은 저작권협회에 정식으로 저작권료를 내고서 심의를 통과한 악보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복제를 하시거나 이렇게 되셨을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를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색소폰 악보들 이렇게 보시면 제가 다 웬만하면 샵이 없도록, 있어도 샵이 하나 정도, 네, 이렇게 어렵지 않도록 제가 다 악보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악보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이 책이 필요로 하신 분이 계시다면 위에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